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 사강입니다. 사강은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징수 이행신고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부속 명세서를 확인을 종전 시간에 진행하다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차기 유월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결산 부속 명세서를 마감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차기 유월이 제대로 되면 정기 유월 자료가 정확하게 넘어옵니다. 곧 올해 연말에 잘 넘겨야 이제 그 해에 해당된 연도에 또 업무가 그대로 정확한 자료로 또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감되는 차기 유월 그 자료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작성한 자료를 학계전액 시산표를 띄워놓고 또는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저는 출력을 해서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에 보내서 우리 관리 담당자, 뭐 팀장님께 이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또 부속 명세서가 차기월 돼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빠져 있으면 또 이제 찾아서 정리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산 부속 명세서를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자본금도 자본금 3번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정 코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으로 해서 입력을 진행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계정 과목을 하나 둘 정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순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된 자료를 이대로 확인을 해 놓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렇게 결산 부속 명세서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순서가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 뭘까요? 이제 현금 시제 정리입니다. 현금 시제 정리는 이렇게 부속 명세서 다 작성이 되고 왜냐하면 통장 자료를 확인을 하다가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통장의 내용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통장 기표가 안 됐거나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속 명세서를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산 부속 명세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현금 예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현금 예금 조정을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통장 기표된 내용을 모두 정부상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현금 잔액 그 조정을 해야 된다 하면 먼저 재무제표에 가지금이 있는지 가수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 모두 해소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먼저 계정 과목 확인을 하고 현금 시제 정리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가수금이고요. 돈이 나가게 되면 가지급금인데 종전 해계연도에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있죠.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전표 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그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자 체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잔액 리스트를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진행을 이제 세무 조정 사항을 모두 하나 둘씩 검토를 합니다. 감가상각 반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부속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계정 과목의 세무 조정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 둘씩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전표에서 제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적격 증빙 수치 여부를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적격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 중 사용 부분은 항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여러 해서 표기를 하고 이렇게 전표 입력을 끝내잖아요. 근데 통장에서 입력하는 내용에서 저희가 적격증빙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을 체크를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수치 대상이 모두 걸어져 있으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걸어져 있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이제 적격증빙, 정규증빙 수치를 안 했을 경우에 가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천징수 이행신고서 사업소득 신고를 할 때 입력을 할 때도 사업소득으로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통장에서 입력된 부분이 적격증빙 걸리지 않은 부분, 정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은 부분 일반 전표로 찾아가서 해당 사항을 모두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줘서 이제 3월 31일 날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돼 있는 부분 카드도 아니고요. 이제 보험료는 금융보험 영역이잖아요. 그 해당 부분, 그다음에 KT 전화요금은 통신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모두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걸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내용 체크하는 과정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결산 마감에 점점 이제 정리하는 그 과정인데요. 지금 통신비 체크를 23번이죠. 23번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가서 수정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정을 일일이 다 가서 해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다시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들어가서 조회를 불러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빠져있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 다시 가서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면 뜨지 않잖아요. 이미 제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뜨지 않은 내용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 부속에 관한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에 대한 명세서 작성 마감을 하는데 제가 상품 매출, 매입 매출장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냐 하면은요.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통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 이제 상호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려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때 데이터 정렬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해서 급여는 급여끼리 그거를 모아서 계정과목 돌리는 부분이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라고 해서 통장 내용으로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표 전송한 내용은 이제 다시 재전송되지 않으니까 전송하기 전에 편리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또 여기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이제 결산 말에 되면 제가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전달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대손 이제 뭐냐면 외상은 예상 매출금으로 해서 상품은 매출을 했는데 이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채권 관리를 위해서 제가 거래처 등록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처 등록에서 이 해당 회사의 마지막 대손 소멸시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회계연도를 기록을 해놓고 비고란에다가 마지막 입금일자를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채권이 회수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대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래처에 연도가 기록이 되면은 대손 사유 해당되는 사항 파악을 해서 저희가 또
대소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대가 이렇게 악성으로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장님께 꼭 여쭤보고 그다음에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채권 관리하는데 거래처 등록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거래처 등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대선 사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기초 정보에 관한 내용 이제 제출용 표준용 이렇게 있는데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방법 저교 등록, 코드 등록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리용으로 개정 과목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표준용으로 국세청에 전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항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준용 이제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보면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잖아요. 하고 표준 코드로 가서 표준 코드에 해당된 내역을 꼭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용 재무제표가 정확한 데이터가 전송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 항목에서 꼭 내가 써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을 하는데 여기에서 표준 코드를 등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타로 다 모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표준 내용에서 매출 대비 기타가 뭐 어떻게 많습니다.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서 분석 대상 안내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격 증빙, 정규 증빙 이렇게 수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안내가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표준 코드가 만약에 내가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넣어놨다면 그 부분 이제 만약에 수수료 성격이면 수수료로 표준 코드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서 여기서 꼭 사용을 해서 기타 개정 과목이 이렇게 높이 뜨지 않게끔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제게 세무조정도 진행을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세무조정과 연관된 개정 과목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서 이렇게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면은요. 여기 보면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가 선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등록을 해서 거래처 개정 과목 적용 등록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산 부속 명세서와 그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런 작성하는 부분 결산에 꼭 필요한 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산 마감에 해당된 부분 외에 이제 저희가 매월 진행하는 원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천 징수는 저희가 이제 관리 명세서 대장 이런 부분들 새로운 신규 회사에 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그냥 원천 징수 어떻게 신고할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리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받아서 그 내용에 맞는 데이터를 저희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도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과세 급여 현황을 또 체크를 정확하게 진행을 합니다. 인적사항 모두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사자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천징수 관리는 그 외에 급여 매월 급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내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런 관련 원천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 관리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진행을 하고 정확한 자료, 데이터, 근거 자료를 남겨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입력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사자 등록, 이제 요청이 와서 입사회사 이제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원 등록을 진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 관리 회사의 인사 환경은 어떻게 돼 있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인사 환경은 다 구성이 세팅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처음 맡았을 때는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방기 신고 그게 체크가 돼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환경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급여 입력 방법이라든가 반기별 승인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인사 환경을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을 코드를 부여를 해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전송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입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사 연월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입사 연월일이 1일일 경우에는 4대 보험이 국민연금 4대 보험 모두 부과가 되는데 2일부터는 국민연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정산을 하고요. 그 달에 이제 건강보험도 2일부터는 부과는 되지는 않지만 고용산재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이제 건강보험은 정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달 2일 입사한 달에는 부과가 안 되지만 나중에 정산 내역서가 또 4대 보험 신청을 하니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해당되는 부분 검토를 다 진행을 하고요. 관리사항에 중소기업 해당되는 내용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입력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먼저 수당 등록을 모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당에 이제 비과세 급여, 과세 급여가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하고 공제 등록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급여 자료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월달 급여를 1월 말일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급일에 온천징수 이행신고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급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급여 입력을 2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모두 확인하고 세금 부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지급일자 변경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급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지급을 변경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마감을 꼭 진행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해 놓지 않으면 자료가 이제 풀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감을 꼭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급여 내용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온천징수 급여 자료가 확정이 됐으니까 급여 외에 다른 소득 모두 확인을 하시고요. 입력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온천징수 이행 신고서로 들어가서 저희가 월급여 소득에 대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 리스트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내용의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아까 1월 31일 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기속하고 지급 기간이 1월 달이어서 1월 달로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마감을 진행하고 온천징수 전자신고를 접수를 하고요. 이제 가상계좌 이제 포함한 납부서 전달을 하는데 이제 서울시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전자신고가 되고 가상계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마감 진행하시고 서울시 전자신고 진행을 접수를 하시면 가상계좌 포함한 납부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계좌가 보이죠? 그럼 가상계좌는 관리회사의 이제 사업용 계좌 등 그 부분 확인해 놨다가 그 은행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전표 처리하는 방법을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결산 마감하기 전에 급여 전표 처리하는 방법 확인을 했죠? 그 결산
전표전기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용 불러오게 한 다음에 저희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 신고하는 내용을 다 4대 보험 관리 소득자를 불러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대 보험 모두 체크한 다음에 해당 업종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확인한 다음에 계약직 여부 확인하고 여기서 보면 그 일일 입사기 때문에 국민연금 희망으로 해서 취득월에 납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피부양자 등록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작성자 정보, 공단 마감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공단 신고를 해서 여기에서 사회보험 접수 현황이 뜹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접수 현황, 그 접수 시간이 기록이 되니까 그 시간을 체크를 해놓고요. 입사자 등록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입사자 등록을 했으면 또 퇴사자가 있겠죠? 그럼 퇴사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 누구누구 퇴사했습니다. 그냥 구두상 받지 마시고요. 퇴사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퇴사 사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퇴사 사유로 변경을 시킬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수정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또 물어야 될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꼭 이렇게 받아서 자진 퇴사인지 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자의 명단을 받아서 퇴사일 기록하고요. 퇴사 사유 기록하고 또 퇴사를 했으면 퇴직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퇴직금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퇴직금 계산한대요. 퇴직금 유무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면 퇴사자 등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입력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퇴사하는 날짜가 이제 11월 말일에 돼서 여기에서 이제 퇴사하는 달에 온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또 납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떼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이제 11월 말일 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일자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신고서에 반영되는 날짜가 이 지급일자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마감 진행을 하고요. 꼭 이런 자료 서식은 프로그램에서 저는 마감을 꼭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진행을 해서 또 자료가 틀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급여 정리하고 난 다음에 퇴사연을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징수부 로 이제 내용을 확인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해서 2분의 총괄 급여 내역이 얼마인지를 중도 퇴사를 진행을 하니까 전체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11월까지 급여가 2,200만 원,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뭐 온천 징수 세액, 납부 기납부 세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놓고 저는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항상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 퇴사에 들어와서 사원 등록을 불러오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정산 연월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급여 금액 보이고 여기서 이제 이행, 정산 연월일 이게 이행신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아니, 들어가는, 불러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산 연월일 확인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제가 출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출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납부세액 맞추고 4대 보험 금액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출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행신고서로 들어가면 이제 11월에 해당되는 이행사항 신고서를 불러오기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하면 이제 2200만 원, 이 기납부 중도퇴사 금액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월리월 환급 금액 확인한 다음에 기능모금에서 이제 신고한 리스트를 또 전체 금액이 아 맞나 이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꼭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마감을 진행을 해서 자료가 이렇게 확정이 되도록 마감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퇴사를 했으면 그냥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게 중도퇴사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검토 내용, 신고했던 내용을 전체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도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전자신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전표 처리 당연히 또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 급여 자료 내용 정확하게 온천징수 이행 신고서에 있는 금액과 재무제표에 있는 인건비 금액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대보험 또 퇴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만 있다면 사업장 상실도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다른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퇴사 상실 신고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불러오기 진행합니다. 불러오기 진행을 한 다음에 사대보험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상실 사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퇴사 사유 명세서를 정확하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쓰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퇴직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제 그다음에 건강보험 사유 해당되는 내용 다 썼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내용이 사대보험에서도 아까 신고했던 부분과 똑같이 일치돼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공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해줘야 될 경우 이제 공고사직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 같이 접수를 별도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다 조회한 다음에 사회보험 접수 진행을 하시면 또 접수 일자가 뜨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지금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했던 부분을 제가 엑셀 자료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국세청에 접수증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관리회사에 납부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납부서 전달 일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항들 일용근로가 나가 있는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신고한 내용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체크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이제 저희가 지급된 회사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계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장부상 반영되는 재무제표 인건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내용을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